그치? 네. 좀 이따가 전략회의 하러 가야 되잖아. 아니야? 전략회의 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자금 수급 방안 회의 하러 가야 되는 거야? 좀 이따가? 어? 농담하는 거야. 몇 호죠? 뒤에 3이죠? 어떤 내용 배웠나요? 오케이. 그래서 상대방의 능력 묻고 답하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Can you dance? Can you dance? 자, 그럼 선생님이 여기 밑에다가 뭐쓸것 같아요? 읽어보세요. You can dance. 오케이, 끝에는 마침표야, 물음표야? 오케이, you can dance의 뜻은 뭐야? 여기 누가 다 그려보세요. 누가? You, 다 can dance. 누가? 네가 다 춤출 수 있다. 누가 다 만드는 방법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 세 가지는 뭐뭐가 있는데? 순서대로 비동사 하다시라서 도나 더즈. 세 번째 방법이 데뷔시라고요? 양념씨 능력을 얘기하고 싶어. 수영을 한다라는 음식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양념을 좀 넣어갖고 그냥 수영한다라는 뜻은 난 수영한다, 넌 수영한다. 너무 심심하니까 난 수영할 수 있다라는 맛을 좀 내보다 내보고 싶다. 그러면 어떤 양념을 넣으면 돼? 능력의 양념은 뭐? Can 뭐뭐 할 것이다라는 뜻을 가진 양념도 있는데요. 뭐뭐 할 것이다라는 뜻을 가진 양념은 뭐였어? Will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을 가진 양념은?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을 가진 양념은 should 배웠을 텐데 이거 학교에서 뭐뭐 해도 돼요라고 묻고 싶을 때 쓰는 양념은 그래서 may, should, can, will 얘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양념식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했어? 뭐뭐 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 와야 되는데 그러면 뭐뭐 다라는 뜻을 가진 말의 종류는 비동사와 하다시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댄스의 뜻은 뭐예요? 무슨 시예요? 그래서 양념시 뒤에 하다시 온거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you can dance의 뜻이 무슨 뜻이다? 근데 내가 묻고 싶어. 그러면 you can을 뭐로 바꾸면 물음표를 막 붙이고 싶은 느낌이 들어요. Can you? Can I? Can he? Can she? Can they? Can we? 이렇게 하면 묻는 느낌이 들고 묻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 상대방이 춤출 능력이 있는지 능력자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럼 답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Yes, I can dance. Can 무슨 신데? 능력의 양념신데 양념신 뒤에는 무슨 뜻을 가진 말이 와야 된다고요? 뭐뭐 다 됐습니까?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 헤이 I can happy 하면 왜안 될까? happy의 뜻은 뭐야? 그래, 아, 행복하다예요. happy boy는 행복하다 소년이에요? 뭐예요, happy의 뜻은? 무슨 시예요? 어떤을 뭐로 만들어줘야지 양념시 뒤에 올수 있다? 행복한을 행복하다로 만들어줘야지 양념시 뒤에 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행복한, happy, 행복하다. 됐습니까? 네, 양념시 뒤에는 비동사가 원래 모습대로 와야 돼. 비동사의 종류는 am, is, are 세 가지가 있는데 얘들을 보고 뭐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am, is, are의 원래 모습이 뭐라서 그래서 양념을 뿌렸더니 원래대로 원래 모습으로 I can am happy 하면 된다 안 된다?
계속해서 능력 묻고 답합니다. Can you ski? Can you ski? 그러면 스키의 뜻이 뭐란 말이야? 뭐라고요? 스키를 타다. 어? 선생님 스키의 뜻은 스키 아니었습니까? 아니야 틀렸어. 스키의 뜻은 스키가 아니야. 스키의 뜻은 뭐다? 그러면 선생님 영어로 스키는 뭐예요? 나 스키 좋아해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I like 스키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왜 안 된다? 나는 스키 타다를 좋아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스키 타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고 싶으면 뭐라 그런다? 예. 그 B 단계 1, 2 하고 1권하고 2권하고 복화 첫 번째 거.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거 무슨 시에다가 뭐 붙인 거지? 이거 스킹. 무슨 시에다가 ing 붙일 수 있다고 그랬어 내가? 하다시에 ing 붙이면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다고 그랬더라. 뭐 아니면 뭐로 바뀔 수 있다고 그랬더라. 스키의 뜻이 스키 타다니까 스키잉의 뜻은 스키를 타는 중인 어떤 사람, 스키 타는 중인 사람. 하다시에 ing 붙여서 뭐뭐 하는 중인이면 하다시가 어떤 시로 바뀐 거다. 또 무슨 뜻이 될 수 있다. 됐습니까? 스키를 타는 것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을 좋아하니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스키 타다에 ing 붙여서 스키 타는 것 되면 하다시가 무슨 시로 바뀐 거다? 무엇을 좋아한다고요? 스키 타는 것을 좋아한다고요. 누구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무슨 시라 그랬어요? 너 누구야? 어, 넌 누구야? 너 누군데? 어? 어? 네 이름 얘기해 주네. 어? 이것은 무엇이니? 텀블러네. 어? 누구,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무슨 시라고요? 누구 또는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데 내가 너한테 누군지 물어봤더니 네 이름 가르쳐 준 것 같은데? 내가 이게 무엇인지 물어봤더니 이 물건의 이름이 텀블러라고 가르쳐 주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스키 타다라는 스키에다가 ing 붙여서 두 번째 뜻인 뭐뭐 하는 것 되면 원래 하다시 했던 녀석이 스키 타는 것 이란 뜻이 되면서 하다시가 무슨 시로 바뀌는 거야? 됐습니까? 어쨌든 스키는 스키타다라는 하다시니까 양념식 캔과 함께 쓰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물어봤더니 탈 수 있으니까 Yes, I can. Ski. 됐습니까? 계속해서 Can you swim? Can you swim? 그러면 swim의 뜻은? 영하다. 어, 선생님 수영 그건 영어로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수영하는 것은 뭐겠다? I like swimming이야. I like swimming이야. 그럼 I am swimming 하면 이것도 뭐예요? 뭐라고요? 이거 두 가지 뜻 된다고 그랬죠. 나는 수영하는 중이다. 나 수영하고 있는 중이야. I like swimming. 해서 swimming은 수영하는 것이란 2번 뜻이었어. 근데 I am swimming. 해서 swimming의 뜻은 수영하는 중이라는 어떤 시 앞에 뭐 붙였네. 그러니까 수영하는 중이니 얘랑 같이 합쳐지니까 수영하는 중이 어떠니 어떻다 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물어봤더니 뭐라고 답하냐. 이번에 못하나 봐요. No, I can't. swim. 그러니까 오늘 간단하게 의견 묻고 답하는 것 같습니다. 시험 쳤던 거. 뭐라고? 그러면요.
간단한 스펠링을 자꾸 틀리고 있습니다. 이. 너 노래할 수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Can you sing? 너 스케이트 탈 줄 아니? 라고 묻고 싶으면 Can you skate? 오케이. 그래서 쓰기 시험 다 맞았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